네, 2019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. 아마 요즘 날씨가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.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크게 떨어져 있고요.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.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눈비가 얼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. 안전 조심하셔야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4.5도, 청주는 영하 2.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과 춘천이 2도, 울산 7도, 부산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